사는 깜찍한지 사랑스러운 토끼 남매 앤드와 꼬마 동생 버츠가 사는 살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도 깡통토끼단에 들어왔으니까 여러가지 토끼단 배지를 타고 싶거든. 살구가 단장님 오시기 전에 연습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어. 아이스바 아이스바 배지 같은 건 없어 버찌야. 깡총토끼단에선 뭔가를 아주 잘해야만 배지를 받아. 운동이나 캠핑이나 응급처치 같은 거. 좀 비켜줘. 아이스바 잠깐만 기다려. 문부터 열어주고. 앵두단원 안녕. 살구단원 안녕. 넌 배지가 정말 많다. 단원 배지, 하이킹 배지, 양봉 배지. 이것도 좀 봐줘 앵두야. 응급처치 배지. 그건 나도 타고 싶은 배지인데. 나도 응급처치 잘해. 버츠 팔꿈치 까졌을 때도 치료해줬다. 응급처치 배지를 타려면 까진 상처를 치료하는 정도로는 안 돼. 깡총토끼단 단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연습 시작하자. 넌 장난감 갖고 놀아. 누난 응급처치 배지 따는데 필요한 걸 배워야 되니까. 앵두단원? 왜 살구단원? 나는 곰돌이. 환자가 열이 많이 날 땐 어떻게 하지? 사랑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고 의사를 불러. 그럼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 경우엔?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아주 잘했어 앵두단원. 이 환자는 지금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까? 아이스바! 버츠야 잠깐만. 긴 막대기 두 개와 담요를 이용해서 들것을 만든다. 정말 훌륭해 앵두단원. 열이 날 때, 추울 때, 삐었을 때의 처치법을 잘 알고 있네. 아, 불쌍해라. 하지만 응급처치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붕대 감기야. 붕대 감는 법을 모르면 응급처치 배지를 받을 수가 없어. 붕대라고? 난 붕대 감는 법은 모르는데. 아이스바! 너무 작아서 붕대 감는 연습 못하겠어. 더 큰 환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스바! 버츠야!
나 발가락이 부러진 것 같다. 팔에도 붕대로 팔걸이를 해야겠는걸? 대단해, 앵두야. 단장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응급처치 배치는 문제 없을 거야. 아이스바. 잠깐만 그대로 있어, 버티야. 말 잘 들으면 좀 이따 아이스바 줄게. 어, 완벽해. 단장님 오셨다! 버티야, 움직이지 마. 내가 나갈게. 아, 아니야, 내가 나갈래. 안녕. 깡총토끼단 활동하러 갈 준비 됐나요? 그럼요, 단장님. 근데 앵두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대요. 처음 도전하는 배치라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버티야! 첫 번째 배치를 따려고 열심히 준비했다길래 뭔가 했는데 그 어려운 매듭 배치를 따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한 줄은 몰랐네요. 매듭이 아주 훌륭해요. 정말 축하해요, 앵두 단원. 깡총 토끼단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배치를 달게 됐군요. 수고 많았어요. 아줌마, 매듭 배치? 그건 나도 아직 없는데. 매듭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한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이스바! 사과따기! 준비! 시작! 흑설탕에 사과잼, 우유, 달걀, 밀가루 오븐 속에 넣고서 30분간 구우면 바삭바삭 달콤해! 사과파이 맛있다! 재밌다. 앵두야, 한 번 더 하자. 좋아. 흑설탕에 사과잼, 우유, 달걀, 밀가루 오븐 속에 넣고서 30분간 구우면 바삭바삭 달콤해. 사과. 버티야, 미안. 이건 두 사람이 하는 거야. 구경하고 싶으면 해도 돼. 흑설탕에 밀가루 우유, 달걀, 사과! 버찌야, 갑자기 사과 왜? 사과! 사과를 따달라는 말인가 봐. 알았어, 버찌야. 사과는 아주 좋은 간식이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사과엔 몸에 좋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거든. 맞는 말이야. 자, 맛있겠지? 누나가 잘 익은 걸로 골라서 땄거든. 우리 가서 놀자. 버찌야, 맛있게 먹어. 흑설탕에 사과잼, 우유, 달걀, 밀가루 오븐 속에 넣고서 30분간 사과! 어? 누나가 방금 하나 따줬잖아. 준비? 시작! 흑설탕에 사과잼, 사과!
알았어, 번지야. 하나 더 따줄게. 하루에 사과 하나면 건강에 좋고 사과 두 개면 우리 버즈가 조용해지겠지? 우리가 놀 동안은 맞았어. 이 사과도 아주 싱싱하다. 자, 받아. 맛있게 먹어. 준비 시작. 흑설탕에 사과잼, 우유, 달걀, 밀가루 오븐 속에 넣고서 30분간 구우면 바삭바삭 달콤해. 사과 파이. 사과! 또 왜 그래, 버찌야? 사과! 사과를 또? 알았어, 버찌야. 누나가 또 따줄게. 사과를 딸 땐 말이지 꼭지를 살짝 비틀어야 잘 따진다. 당기지 말고. 버찌야, 이번엔 한꺼번에 두 개 따줄 테니까 그 중에서 네 맘에 드는 걸로 골라봐. 그냥은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엔 창고에 가서 필요한 독을 찾으면 되지. 적당한 받침대를 찾아서 딛고 올라서면 사과를 딸 수 있을 텐데. 버찌야, 이거 어때? 여기 올라가면 되겠지? 금방 사과 두 개 따줄 테니까 기다려. 비틀어서 따. 정말 달콤해. 자, 받아. 둘 중에서 네 맘에 드는 걸로 먹어. 사과! 사과는 벌써 많이 있잖아. 사과! 알았어, 버찌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앵두야, 조심해. 그러다 넘어지겠다. 저 사과는 너무 높은 데 있어서 못 따겠어. 게다가 저 사과는 이것만큼 곱지가 않아. 또 이것만큼 싱싱하지도 않고. 우리 놀면 안 될까? 왜 안 돼? 버진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뭐. 우리 노는 동안 넌 그네 타고 있어, 버찌야. 흑설탕에 사과잼, 우유, 달걀, 밀가루 오븐 속에 넣고서 30분간 구우면 바삭바삭 달콤해. 사과파이 맛있어. 사과! 버찌야! 우리 보고 이
사과는 뭘 어쩌라는 건데? 사과파이. 알았어, 버티야. 오늘 상수리 아줌마네 아기 봐주러 가기로 했잖아. 아기는 낮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우린 아주 조용히 해야 돼. 재밌겠지? 네가 갖고 놀 장난감은 따로 챙겨왔어. 앵도하고 버찌로구나. 어서 와라. 들어오렴. 아긴 지금 자고 있단다. 우린 아기가 깨지 않고 잘 자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래. 조용. 바로 그거야, 버찌. 부엌에 간식 챙겨놨으니까 출출하면 먹어라. 난 정원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부르고. 걱정 마세요, 아줌마. 아긴 우리가 잘 돌볼게요. 그럼 부탁한다. 버찌야! 버찌야, 잠깐만. 라디오 켜면 안 돼. 아기가 깰지도 모른단 말이야. 자, 이리 와. 아기가 정말 잘 자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아주 아주 조용해야 돼, 알았지? 조용. 좋아. 새근새근 아주 잘 자고 있어. 우린 가자. 잊으면 안 돼. 난 얼마 전에 산 새 인형을 갖고 왔어. 신기한 깜찍이. 깜찍이는 못하는 게 없네요. 그리고 네가 조용히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갖고 왔어. 자, 꿈틀꿈틀 뱀. 위층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깨지 않게 조용히 놀아야 돼. 알고 있지? 쉿. 깜찍이 얌전하고 조용해서 좋아. 깜찍이 갖고 놀면 아기 돌보는 연습도 할 수 있다. 깜찍이는 진짜 아기하고 비슷하거든. 이것 봐라. 깜찍이를 눕히면 눈을 감는 거 있지. 진짜 아기처럼 말이야. 이렇게 똑바로 일으켜주면 다시 눈을 떠. 정말 신기하지 않니? 보자. 난 몰라. 아기가 깼으면 어떡해. 아직 잘 자고 있네. 내려가자. 버찌야,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턴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 쉿.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안 된다니까. 라디오는 너무 시끄럽단 말이야. 자, 버찌야, 누나가 다른 장난감 꺼내줄게. 넌 그거 갖고 조용히 놀아. 누난 깜찍이하고 놀 테니까. 깜찍이는 깜찍이형 머리비까지 따로 있어. 깜찍이 등 뒤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머리가 길어진다. 버찌야, 정말 신기하지? 버찌야, 라디오 안 된다고 했잖아. 잠깐만, 어디 보자. 우리 버찌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없나?
생각났다. 상수리 아줌마가 부엌에 간식을 놔뒀다고 하셨거든. 버치, 네가 가서 좀 가져다 줄래? 버치야, 너도 알지? 너도 우리하고 맛있는 간식 먹고 싶지, 그치 깜찍아? 진짜 아기한테 하는 것처럼 목에 예쁜 턱받이 채워줄게. 좋아, 이제 간식 먹을 준비 다 됐어. 버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버츠야, 부엌에서 뭐해? 버츠야. 버츠야. 어떡해. 아기가 깼을지도 몰라. 우린 부엌으로 가서 간식 먹자, 버치야. 이 집은 안 돼. 쉿. 버치, 넌 역시 먹는 동안은 조용하다니까. 이제 가서 우리 신기한 깜찍이 간식 줘야 되겠다. 이리야, 버치야. 이제부턴 버츠도 여기서 누나랑 깜찍이랑 같이 놀자.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거든. 신기한 깜찍이도 우리하고 똑같이 먹어. 등 뒤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진짜 아기처럼 음식을 꿀꺽 삼킨다. 자, 잡고 있어. 누나가 해볼게. 아마 이 단추가 맞을 거야. 나는 신기한 깜찍이랍니다. 나는 신기한 깜찍이랍니다. 단추 잘못 눌렀나 봐. 잠도 자요. 나는 어떡하면 좋아. 아기가 잠을 깼나 봐. 나는 말도 하고 잠도 자요. 나는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나는 신기한 깜찍이랍니다.